대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 엄마 도로 꼬시려고. 네 엄마 꼬신다. 이제 상부였어? 내 마누라 내가 데리고 산다는데 이유가 어딨냐? 내 엄마요. 내가 데리고 살아요. 현미래, 불안하냐? 나한테 뺏길까 봐. 지금 드라마 찍으세요? 드라마 찍었잖아요. 이랬지, 아빠가. 나, 변무지는 각서를 써요, 여기서 이제 둘이. 아, 꼬신, 이게 이 장면이구나. 꼬신다는 말은 좀. 재결합에 실패할 시. 이거 나중에 이제 예언이가 알게 돼서 극 대노합니다. 나를 가운데 두고 원샷했어. 거래를 했다고. 물가 상승률에 11년치 연체 이자까지 다치면 뭐지? 빌라 정도는 주셔야죠. 통큰 딸이야. 30억. 빌라를 넘긴 딸. 자, 사인해라. 피는 못 속여. 변민이나 변현재나. 법적 효력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전단지 아니야? 전단지. 전단지에다가. 엄마랑 재결합하면 현재랑 너도 옵션으로 다 딸려오는 거 아니지? 눈싸움. 난 좋아요. 눈 진짜 아팠어요 이때. 빌라 넘기면 바로 짐 싸서 나가야 되는 것도 아시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미래와 아빠의 전쟁. 니는 왜 이 동네 계속 살았냐? 딴 동네로 가서 새로 시작하지 않고. 용동동 인간들한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었대요. 우리 다시 일어나서 잘 사는 거. 엄마랑 누나요. 둘이 이상한 좀 오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여기에 이제 현재가 뻑이 가지. 현재야, 널 갖고 백화점 가서 위대한 변집이 과일 세트 제일 비싼 걸로 사. 근데 나 이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우리 막 위대한 변집에 갖고 막 여기 폭죽 팡팡 터지는데 알고 보면 동네 목욕탕에서 막 이러고 있고. 맞아. 어? 맞아. 그 협성될 거야. 호프집에서 맥주 잔 들고 이러고 있고. 개집이 같아요. 아니 위대한 변집이. 현재 아니야? 고깃집 사장님. 아, 고생했을 때 이제. 현재 오랜만이다. 갑질했던. 많이 컸네. 저분이 또 애연이 괴롭힌. 애연이를 괴롭혔던 고깃집 사장님. 누군데? 국밥집 나와서 한지하에 겨우 방구했는데 저 자식이 집주인이었어요. 갑질이 심했냐? 엄마한테 찝쩍거렸어요. 뭐? 지 마누라 몰래 맨날 엄마한테 연락하고 술 먹고 밤에 몇 번이나 쳐들어올라 했다니까요. 저 새끼 진짜 암살해버리려고 그랬어요. 겹봐도 해요? 해볼래요? 뭐야 이거? 꽁냥꽁냥이야? 겹파하러 온 거죠? 용동 태권도? 용동 태권도? 관장 형이 붙여놓은 거예요. 아유, 여기 있었네. 아, 근데 민호는 태권도는 진짜 해본 적? 저 3단이에요. 어? 아 그래요? 아 3단? 겹파하는 거예요. 검은 띠예요, 검은. 2단부터 못 깨면 다 아프니까 겁먹지 말고. 진짜 깼어, 진짜. 진짜로 깼어요. 저렇게 많이 깼어? 오,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보니까 세 장도? 여러 개야, 세 장. 사실 내가 힘 다 줬어. 이렇게. 진짜로. 오, 손으로. 저 스트레스 풀려. 발차기도 45,000원입니다. 다음에요. 송광가. 고마워요.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요. 엄마 군사 써간 거 걱정돼가지고. 아저씨 왜 또 왔어요? 진짜. 저기 있잖아요. 저기. 아 이제 진희 형님 모든 게 웃겨. 뭐야? 이거 이제 고깃집 사장님하고 한바탕 막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좀 재밌게 찍혔어요. 그거 굉장히.
이게 어떻게 된 줄 알고 놀라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어디 가셨어?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 근데 금혜연 씨 실종 신고는 왜 하신 겁니까? 행방불명돼서요. 그래서 찾아주신 거 아니에요? 아, 행방불명 씨 바로 조사받는 중이셨는데요. 맞아, 힘들어. 행방불명돼서요. 어디 있어 그 새끼? 아니, 그 새끼는 맞으신 분이고요. 뭔 일이야, 이게? 어? 아, 이거 뭡니까? 이 세 분이서 저 남자 하나를 때려 잡았습니다. 어? 제 고깃집. 저놈을 저렇게 만들어놨다고? 아, 왜? 당신이 얼마 전에 저놈 손 좀 봐줬다며? 너 이 동네에서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죽는다. 역시 이 새끼가! 거기대한 현실이. 그만해! 내가 충분히 손 봐줬어. 어, 이거 궁금했는데 장미. 나도. 아, 이거 나오나? 하이라이트 나오나? 그 매연이라고 그 여자 전 남편이래. 너 잘 걸렸다. 너 올라한테 한번 당해봐. 우리 엄마 힘 세네. 야구. 야구. 신발 던지는 거? 우와. 달밤에. 귀엽게 나. 이야. 우와. 스윙이 완벽해. 이거. 이거 진짜 이 뭐지 타이밍 맞게 찍느라고 한 10번 엔진 났어요. 지금 이렇게 이 직선으로. 그렇지. 야, 완벽해. 어, 근데 이거 너무 재밌게 나왔다. 귀엽게 나왔다. 아, 저거 어설프면 이거 되게 말이 많아, 안 되는 신이 많아. 만화 같은 좀 신이어가지고. 근데 일부러 좀 만화 같이도 좀. 어, 그런데도 너무 너무 훌륭해. 아, 그래 오빠 처음 보지. 어. 아니, 이런 자세 중요시 여기니까 그죠? 이 폼을 오빠한테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 이상하게 되거든. 이거 어. 그냥 만화처럼. 너 잘하고 있어. 그동안 참 잘해왔다. 고생 많았다. 애연이 현재 책임지고. 가장 노릇하느라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빠한테 처음으로 진심을 어깨 무겁게 만든 거 아버지는 아버지다 다 나 때문이다. 어떡하지 진이 형이 볼 때가 느낀데 이제 아 근데 좋은 거야 못된 건 좋은 거야. 슬픈 거보단 나 어깨 한번 툭 치고 가지. 하지만 미래는 눈물을 참아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가을이 언니일 때? 가을이었지. 저거 다 깐 거야. 아버지 안 때려고. 세 부대짜로 저거. 낙엽? 어, 낙엽 다 깐 거야. 아버지 같은 가장은 절대 안 때려. 극기와 극티여서 이게 걱정 마라. 너 나도 안 닮았다. 오, 너무 슬픈 말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저런 말씀? 변미래 씨? 울고 있는 미래에게 태평이가 와서 변미래 씨 우산을 씌워주죠. 가요. 왜 우산을 씌워줘? 그냥 가라고요. 비와 아, 비가 와. 비가 와. 아, 이거 4부 마지막인가? 4부 엔딩 아니야? 4부 엔딩 이제 마지막 씬. 아이고. 저 처음으로 미래가 이렇게 터지는 씬인데 빈지 눈물인지 저것도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느라고 눈물 이렇게 맞추는 게 진짜 힘들었을 때 촬영인데
하네. 진짜. 우리 검정색인 줄 원래 저, 무슨 얘기였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지금. 잘 못 맞췄어요. 아까. 그러게요. 그래도 또 온 동네에 소문나는 것보단 나한테만 들키는 게 낫지 않나? 선수네, 선수. 태권도 선수. 그렇게 딱 가려지는 거. 아, 재밌다. 어우, 마지막에. 보신 소감 어떠세요? 너무 재밌고 그 다음 회도 빨리 보고 싶어요. 나 그래도 가르친 보람이 있지. 폼 잘 나왔지. 아, 이건 예술이야. 난 깜짝 놀랐어. 그래? 이걸 어설프게 했는데 공이 저렇게 신발이 이렇게 똑바로 나가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현장에서도 폼 잘 나왔다고 스태프분들이 칭찬 많이 해줬어. 최고야, 최고. 뭐 컷이야? 변무진이 되게 멋있게 나오고 무슨 뭐 이렇게 변칩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의 과거가 밝혀질 거예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애연을 꼬시려고 하고 왜 가족에 이렇게 빌라를 샀으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게 뭘까 이렇게 한번 추측하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애연이가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원래는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과거 장면에서 이제 20살 장면들에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 남편이 계속 다시 재결합을 원하고 그러면 또 이제 신경 변화들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네. 거기에 설레기도 했다가 또 현실적으로 되기도 딸 했다가 눈치도 딸 눈치도 보이고 그런 장면들이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그런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마 보시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이 마음이 좀 약간 짠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엄마와의 이제 갈등이 또 생기는데 엄마와의 갈등 그리고 엄마와의 멜로 굉장히 또 그런 찡한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회사 안에서 태평이와 만나게 되면서 태평이와도 뭔가 약간 설레고 풋풋하고 뭔가 그런 예쁜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1회부터 4회까지 하이라이트 봤는데 뭐 보셨다시피 너무 하이라이트만 봐도 너무 재밌고 뭐 본방으로는 당연히 더욱더 재밌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본 이 초반을 봤을 때 과연 무진이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이게 정말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의 새로운 조합 이 멜로를 좀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그 감정선에 따라가시면서 보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일 것 같습니다. 뒤에도 다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푹 빠져서 이렇게 보게 된 것 같고 뭔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아버지랑 누나랑 막 그런 얘기했을 때도 그런 장면이 그냥 푹 빠지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대중분들도 그걸 보시면서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8월 6일 JTBC에서 8월 10일! 아, 10일. 6일 뭐가 왜, 뭐야? 진짜 컴백. 아, 컴백. 진짜 앨범. 아, 8월 6일! 아, 저 진짜 죄송합니다. 솔로 앨범! 네, 8월 10일 JTBC에서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반에 가족 엑스멜로 방송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 엑스 멜로 방금 하이라이트 보셨다시피 정말 너무 재밌는 드라마니까요. 남은 우리 회차도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 엑스 멜로 너무 재밌게 즐겁게 촬영했는데요. 하이라이트 보니까 저도 더 기대되고 궁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본방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방사수 해주세요. 네, 저희 가족 엑스멜로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재미와 감동 모두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편적인 가족 이야기니까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본방사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족 엑스멜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즐겁게 보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또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청률이 10%가 넘을 시에는 저희 배우분들이 다 모여서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실시간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뭐 했으면 좋겠다. 아 진짜 10분 넘었으면 좋겠다, 그지? 오늘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어떤 걸 해? 엉덩이 리듬 쓰기 뭐 이런 거 하면? 네, 괜찮다. 그렇게 합시다. 거기서 엉덩이 리듬 쓰면 되잖아. 내가 쓸게.